지질이 궁상 떠는 사람들이 박복해요 보면. 제가 금전이 없을 때는, 저는 금전 없을 때는 그래요. 전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써버려요. 그러고 나면 또 들어오더라고. 뭐 10만 원이 됐으면 10만 원이 됐고, 20만 원이 됐으면 20만 원이 됐고, 다 털어 써버려요 저는. 이번에는 제 지인 이야기인데,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하잖아요. 아,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지? 돈복이 없지라고 하는데, 혹시 돈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? 그분이 조금 약간 궁상 맞을 거예요. 남한테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, 조금 이렇게 빌붙는 거 좋아하고, 돈 쓰는 거 싫어하고. 응? 돈이 없으니까 물론 안 쓴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돈 쓰는 거 싫어할 거예요, 그분 자체가.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나는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,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하니까, 조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기가, 나의 이런 금전적인 온기가 안 열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돈복이 없는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인생으로 똑같이 금전이 없이 사는 거야. 근데 자기 그 돈 없다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있잖아, 막 여기 술 얻어먹으러 다니고 저기 얻어먹으러 다니고. 돈 없는 사람들이 또 얻어먹는 거는 그렇게 좋아한다? 지가 한번 살 줄은 모르고. 좀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, 내가 돈을 안 쓰고 모으면은 돈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, 돈이라는 게 나갈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만큼 나가야지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또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것 또한 뭐 운기나, 선생님 나갈 때는 돈이 나가줘야 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기 자체가 있는 건가요? 그리고 저는 그래요. 제가 금전이 없을 때는, 저는 금전 없을 때는 그래요. 전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써버려요. 그러고 나면 또 들어오더라고. 오히려 돈을 아끼는 사람들이 지질이 궁상 떠는 사람들이 박복해요 보면. 박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, 궁상 떨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 봤나요? 그리고 졸부들 있죠. 막 로또가 갑자기 당첨이 됐다든지,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든지,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. 그 돈에서 항상 더 발전을 못해요. 그런 거 보지 못하셨어요? 졸부들,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사람들이 그 돈에서 막 엄청나게 뿔리고 뿔리고 하는 걸 보셨어요? 그분들은 그렇게 못해요. 왜냐면 갑자기 돈이 생겨나니까, 내가 이 돈을 다시 없어지면 안 된다 생각해서 막 궁상 떨면서 살거든. 지지리도 궁상 떨면서 살거든. 막 자린고비처럼 살거든. 흥분하신 거 아니지? 아니 막 그런 거, 돈이 생겼으면 뭐 어딘가에도 투자도 좀 하고, 내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게 좋은 게 있으면은 사람들의 조언에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어딘가에도 투자도 하고, 좀 구매도 하고, 부동산에 투자를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, 그분들은 내가 이 돈 잃을까 봐 갑자기, 내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이러면서 꼭 쥐고 안 놓는단 말이야. 약간 사주 자체는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? 돈복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행운에 따라서 틀려지겠죠. 그리고 그 사람 사주 자체에 돈, 금전이 없다기보다는 그 사람 사주에 뭐 신의 가물이 좀 높다든지, 아니면 그 사람 사주 자체에 뭔가 안 좋은 살들이 많다든지,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걸 걷지를 않으니까 안 좋은 걸 갖고 있게 되잖아요. 갖고 있으면 이제 많이 뭐 금전 같은 것도 안 들어오게 되고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.